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20대가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자를 또다시 살해했습니다.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구형한 사형과는 달리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유족들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냐며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김철진 기자입니다. 지난 2019년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 후 금 100돈을 빼앗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27살 남성 A씨. 이번엔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40대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.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재판부는 A씨가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으로 사망하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. 재판부는 다른 사례를 비춰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선고를 받은 A씨는 별말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? 그게 상식이 맞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시는 건지 정말.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 망을 보거나 이불로 덮어 숨긴 혐의를 받는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2년 6개월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. 피해 유족들은 같은 방 수용자들이 묵인하지 않고 교도소가 한 번만 제대로 살폈다면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교도소 또한,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저 둘 또한 같은 공범이고 저들의 동조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살인까지는 갈 수 없는.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